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는 안전속도 5030 정책도 시행돼서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현장을 가봤더니 정작 어린이와 학부모는 안전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서현 기자입니다. 안동시 송현동의 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학부모 차량과 학원 차가 줄지어 서면서 늘 혼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학교 앞 6차선 도로엔 차들이 빠르게 속도를 내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속 30km 이상 달리면 안 되고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는 항상 되어 있고 아이들도 내려서 도로로 해서 뭐 나가는 경우도 많이 단속하는 걸 보는 거 같아요.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는 운전자들 때문에 아이들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차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너무 놀라서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가고 있는데 저기서 차가 그냥 확 오니까 치일 뻔한 적 있어요. 안동의 또 다른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바로 옆에 시장과 이어지는 유료 주차장이 있어 아이들이 통행하기 특히 어렵습니다. 지난해 이 학교에는 과속과 신호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 한 대가 설치됐지만 5개월 넘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단속 카메라는 운행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기능 검사부터 받아야 하는데 민식이법 이후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검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설치된 123대 중에 107대가 기능 검사를 마쳤고 16대는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5월 중순까지 이제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북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는 2019년 22대에서 민식이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23대로 늘었습니다. 올해 경상북도는 160억 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카메라 400여 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능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운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아이들의 등교길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